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잘 나가는 G2, 국내 증시는 왜 부진할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요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텐데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루시죠? 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모시고 또 조영찬 소장님 1부 얘기와 또 김영익 교수님의 2부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비교 조율해서 들으시면 훨씬 좀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부 주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뭐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미국, 중국이라 해줘야겠죠. 뭐 G2는 요즘 이렇게 성장률이나 지표들이 돌아서고 있고 좋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 지난 1분기 뭐 마이너스 0.3% 전기비는 좀 쇼킹했고요. 예. 국내외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진단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전체적으로는 작년 4분기 후 세계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국면. 4분기 안 좋았죠. 예. 네. 둔화되는 국면에서 최근 1, 4분기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네. 개선됐고 예, 그다음에 예, 미국 경제 지표 예. 뭐 좋아졌죠. 예. 뭐 우리는 예, 마이너스 0.3% 예, 별로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경제 성장률 연율 개념을 한번 연율 표현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GDP를 연율로 발표하고 우리는 전기비로 전기비로 발표하고 또 중국은 전년 동기비로 발표하죠. 예, 그래서 함께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미국식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제가 연율로 한번 예, 계산해봤는데요. 네. 뭐 연율로 계산하면 미국은 3.2%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예, 연율로 계산. 연율로.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이 1, 4분기에 이렇게 떨어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특히 설비 투자, 건설은 원래 안 좋았고요. 네. 설비 투자가 또 급감했고 네. 수출도 안 좋았죠. 그런데 예. 미국은 3.2%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양적으로는 뭐 긍정적인데 질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예. 네. 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성장 내용은 긍정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3.2% 성장 중에서 기여도를 보면은 재고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요. 재고가 0.7%포인트고요. 예, 그 다음에 순수출이라고 그러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 예, 예. 예, 그게 1%포인트입니다. 1분기에 수입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년 미국 기업들이 작년 4분기에 수입을 좀 앞당겨서 했습니다. 네, 관세 걱정하면서. 예, 관세 걱정하면서. 네, 그래서 네. 1분기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3.2% 성장해서 재고하고 뭐 순수출 기여도가 네. 예, 뭐 두 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죠. 네. 그리고 뭐 GDP 구성 요소 보면은 제가 GDP 순환 변동치를 구해보면요. 예. 소비가 꺾여 있고 소비가 건설 투자는 꺾여 많이 있고. 꺾이고 있고 네. 설비 투자도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또 이제 기재 네, 효과가 있겠죠. 네. 네, 격차하는 거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가 GDP 순환 변동치, 미국 GDP 순환 변동치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네. 이 100이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또 통화정책 발표할 때 에, 그동안 에, 우리나라가 예. 뭐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GDP가 추세보다 2로 올라갔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1분기 보니까 추세에서 좀 그러네요. 많이 벗어났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에, 지난 4월 달 통화정책 결정부 보니까 이 이야기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서 데이터를 갖고 안 거죠. 네.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추세 2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추세보다 높게 성장하는 것은 이만큼 인플레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보면 뭐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 네, 미국은 그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라고 오늘 발표했는데 뭐 3월께 1.6%. 예, 예. 네. 물가도 미국이 더 높죠. 우리나라보다. 그러니 예. 정책금리가 됐건 시장금리가 됐건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예, 그렇죠. 뭐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 반영되는데 네.
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1.9% 안팎, 그러니까요. 미국은 2.5% 안팎. 그 거기에는 미래 경제 성장률,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물가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미 그 채권 시장이 다 반영을 한 것이죠. 요즘 들어서 뭐 뉴노멀, 뉴노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보다도 낮고, 예. 외환시장의 스와 포인트가 마이너스고, 이거는 정말 유노말입니다. 옛날에는 네. 생각지도 못했대요. 생각지도 못했죠. 예, 그런 상황.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질 거라는 거.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더 선진국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예, 이제 바로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율, 예, 일부에서도 여쭤보고 요즘 계속 어딜 가나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여전히 지금 1160원 근처에서 이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흔히 환율이 조금 뜨면은 우리가 97년 외환위기하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게 혹시나 또 위험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는 환율이 먼저 움직이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냐, 뭐 이런 얘기도 도는데요. 교수님 한번 시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예, 최근 저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거, 네. 가치가 떨어졌던 거. 네. 이건 뭐 소장님이 최고의 환율 전문가시니까 소장님이 대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우선 그 달러 강세죠. 예. 예, 미국 경제만 좋으니까 예. 예, 달러 가치가 그렇죠. 올랐고, 네. 예, 그래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는 지수화 하신 네, 건가요? 미 달러 지수입니다. 97년을 갖다 100으로 봤을 예, 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 달러 지수를 두 가지로 발표하는데,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강의 통화라고 그래가지고 선진국 통화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통화에 대해서 아, 예. 예. 그걸 두 가지로 발표하는데, 이거는 강의 통화 이머징 마켓까지 포함한 겁니다. 아, 전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인덱스가 아니고 예, 네, 달러 네, 가치가 네. 떨어지다가 좀 반등했거든요. 예.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원화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 에, 그리고 뭐 오늘이만 이번 달 마지막입니다만은 이번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일 것이다. 이달은 예예. 네, 네. 네. 다들 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무역수지 흑자 폭이 좀 줄어들고 배당금이 좀 많이 크고. 나가니까 네, 네. 네, 경상수지가 적자일 것이다. 예. 네, 그런 것들이 환율에 미리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다. 네, 그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주요국 통화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추세거든요. 예. 근데 달러 가치가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예. 인정해야 되겠고. 예, 저는 뭐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미국의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달러 약세를 유도했거든요. 대표적으로 85년 9월 플라자 협정이었죠. 그렇죠. 예, 그때 플라자 협의 때 달러의 약세를 유도했고, 예, 그때 네. 무려 그 엔화 가치가 48%나 뭐 85. 맞습니다. 뭐 한 240, 250엔 하던 게 80엔까지 갔으니까 예, 10년 뭐, 만에. 예. 네. 예, 그리고 2000년대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역세를 유도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잠깐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달러 역세를 유도했거든요. 예, 그동안 이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2014년 이후 예, 한 예, 2년. 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여기서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서 이번에 반등이다. 아, 예. 특히 저는 내년에는 한율 전쟁이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요? 예.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제 지표를 보니까 거의 정점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좀 두려워서 네, 지금 다들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도 주저주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저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정부 통화 정책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효과가 것인가. 있을까? 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08년에 60%였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100%가 약간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쓰려고 그럴 텐데,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 보면 트럼프 적은 미 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방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네네. 네,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2기 때는 기준금리, 연방기금리 5.25% 거의 0%까지 내려가지고 또 양적 완화 단행해가지고 예, 경기 불황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려봤자 2.25%고요. 예. 미국 가계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디레버리지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직도? 네. 금리를 내릴 여지도 크지 않고 네, 그다음에 통화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트럼프가 내년에는 환율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달러 약세로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걸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5월 1일 날 새벽에 이제 FOMC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예. 지금 미국 GDP가 3%대 그렇게 아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그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다 뭐 아주 대문자까지 써가면서 인플레이션은 낮다. 네. 래리 커덜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그래도 금리 낮춰야 된다. 네. 지금 여기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레벨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네. 그동안 무슨 그렇게 열심히 긴축적으로 움직이던 연준이 지금 여기서 또 금리 인하로 도는 것도 우스운데 네. 이번에 그러면 FOMC에서 뭔가 또 우리가 시장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경기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소비 투자가 그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소비 투자 증가세가 꺾이고 꺾였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페이션트 인내하겠다 그 단어를 이번에도 넣는가? 넣을 것인가? 예. 그리고 미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화 고용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고용은 거의 극대화된 거죠. 고용은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예. 없을 만큼. 이번 주에 또 4월 통계가 발표됩니다만. 금요일날 나오죠. 예.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이렇게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는 거, 물가가 안정된 거 보면 예. 예. 지금 저 PC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로 그게 1.6%밖에 예. 안 되거든요. 예. 네. 2% 목표로 설정해놨는데 물가가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물가를 보면서 아마 통화정책을 펼칠 텐데요. 예. 근데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경제학자도 요새 뭘 논의하냐면은 미국 경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거든요. 디플레이션이요? 예. 근데 1.6%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논의한 게 예. 물가 목표 2%를 더 올려야 된다.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매년 그 물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물가 목표에 미달되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물가 목표를 더 높게 잡고 돈을 더 풀어서 디플레이션을 예방해야 된다. 아, 그 소위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물가 예, 상승률 목표제도. 예. 네. 근데 사실 그 디플레 압력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높거든요. 우리 실제 GDP, 잠재 GDP보다 네. 더 낮고 네.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물가 0.5% 그다음에 작년에 GDP 데플레이트 0.3%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물가가 그렇게 논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물가, 소비자 물가 2% 목표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국은행 그동안 통화정책 보면 물가가 그 이상 올랐을 때는 굉장히 물가를 강조합니다. 근데 2%에서 지금 0.5%인데 물가가 목표치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예. 물론 우리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 뭐 체감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 다른 네, 네. 예,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디플레 압력이 더 높은데 왜 미국은 물가가 2% 근접해 있는데도 디플레 압력을 우려하는데 예, 우리는 물가가 그보다 훨씬 더 낮고 실제 GDP보다 잠재 GDP보다 더 밑에 있는데 우리는 물가 문제를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별로 안 다르고 한국은행에서 별로 안 다르는지. 그런데 네, 교수님 그 흔히 연준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은행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연간. 예. 근데 그 2%라는 무슨 딱히 무슨 이론적 근거가 있나요? 이론적 근거는 없고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적정금리 추정할 때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고 해서 하는데 네,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만큼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다음에 실제 물가 목표하고 물가 목표하고 2%하고 실제 물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제가 적정금리 추정에만 0.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기준금리 아, 적정 기준, 수준이요. 우리나라에? 예예. 예. 그럼 우리 꽤 높은 금리네요. 예. 우리나라는. 예, 높은 금리죠. 그 말씀은 우리나라가 아주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낮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가 네. 들어있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또 일부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던 조영찬 소장님하고는 약간 톤이 다른 어떤 교수님의 어떤 경기 진단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장중 치드가 됐건 마감 지수 종가 기준이 됐건 S&P 500, 나스닥 다 막 경신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작년 4분기 흐름은 다 넘어섰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더 가느냐 이거든요. 예. 한 3, 4개월 이렇게 달려왔으면 좀 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고점, 의미 있는 전고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는, 시장은 흔히 얘기해서 좀 선행한다는데 그럼에도 더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경기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예,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이 그렇습니다. 1991년 3월에서 2001년 3월까지 120개월이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순서, 그 다음이네요. 지금 은메달이네요. 예, 예. 6월까지 지속되면 6월까지 가면 신기록. 예, 뭐 7월까지 가면 신기록이죠. 6월 가면 타이.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신기록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당장 미국에서 경기 침체는 보통 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쓸 때 경기 침체로 오르는데요. 그럴 일 없네요. 3분기,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럴 일 없네요. 아마 이번에 그 신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랐는데요. 예. 근데 저는 뭐 주가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7개월 뭐 동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11개월 선행했거든요. 예, 주가가 거의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지금 도달 거의 해가고 있다. 해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경기가 정점을 치면은 예, 과거 수축 국면인데 이 수축 국면이 예, 평균 그 주가가 11개월에 걸쳐 S&P 500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23% 떨어졌어요. 네. 예, 그리고 네. 지난 2기 때는 48% 떨어졌거든요. 예, 2017년 12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때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였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리고 네. 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예. 제가 미국 주가를 한번 평가해 보니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네. 고용 이런 것들이 미국 대표적인 경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흔히들 우리가 주식시장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그림은 교수님께서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신 예. 그러니까 미국 리커창 지수가 아닌 김영익 지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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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가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으로 해기 분석해 아주 장차를 예. 구해 본 거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한참 앞서가다가 그다음에 주인한테 왔어요. 주인한테 왔다. 주인한테 왔다가 또 개가 또 멀리 갔네요. 또 멀리 갔죠. 이거 트럼프 때문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보유세를 그렇죠. 예, 예. 35% 확 한번 띄웠죠. 21%로 인하했죠. 네. 보유세 인하하니까 기업 이익 증가하고 증가할 뭐 자자수사하고 그 돈 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임금도 올려주니까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네. 주가가 지금 경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미국 경제 지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반등했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안 해야 한다. 금리 인하한다. 네. 그게 이렇게 반영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주가가 경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주가가 경기를. 네,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개가 주인 뒤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올 뭐 4분기 내년 상반기가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더 이상 투자해야 되느냐,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뭐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더라도 저는 어지간하면 뭐 차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 데칼코마니가 자주 나와가지고 예. 이것도 지금 한 2009년 무렵을 갖다가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은 예. 좀 삐뚤삐뚤해서 그렇지 약간 대칭을 이룰 수도 있겠다 예, 싶은 생각을 예. 네. 그러게 말씀하니까 이거 보니까 대칭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저 좀 됐습니다만 제가 서점에서 위험한 미래 해갖고 지나가다가 저자 김영익 했는데 그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위험한 미래, 무슨 위험을 보셨길래 책을 다 쓰셨습니까? 예, 저는 그 2008년 전 세계 경제가 예. 많이 회복됐는데요. 2008년 이후 예, 과감한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었죠. 네. 예, 그런데 각 경제 주체가 부실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기업이 부실해졌거든요. 중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예, 뭐 160%가 예. 넘었죠. 그게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되면 좀 머리 아파집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는데 그 한계가 도래하고 있다. 예, 최근에 제가 레이 달리오라고 혹시 레이 달리오 예, 예. 그 부채 사이클 그 책을 5만 2천원이라 주고 저 공부하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그쪽 이슈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죠. 예예예. 예, 예, 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 많은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분이
가고 부채 사이클 해가지고 아마 내년하고 한 3년 동안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앞으로 조용찬 소장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이 저하고 같이 대신 경쟁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야, 예,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네. 누구보다도 그때부터 중국을 했기 때문에 예, 전문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중국 주가 올 1분기 많이 올랐지만은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니다. 예, 중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뭐 3분기 반등하지만 내년 뭐 상반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4 내지 5%로 한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건 하드랜딩인데요. 예. 어. 예, 그때 우리가 제가 그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네.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특히 중국이 이번 그 미중 무역전쟁의 끝은 저는 예,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중국 체질이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중국 주가 큰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중국과 아주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중국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그 이후로 한번 기회가 올 때 예. 그걸 갖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내년 상반기부터 한 5년 동안 저는 중국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중국이 완전히 소비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 일부가 증권회사에서 중국 내수 1등 우량주가 뭔가 그거를 매주 업데이트 해주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어떻게 되고 기업 네. 수익이 어떻게 네.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를 공부하면서 지금 그 말씀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예.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주 지금 오늘 저 지금 둘이 협상한다고 그러죠. 그다음 5월 8일 날 또 미국 가서 협상한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래서 미국이 뭐 농산물 중국이 농산물 수입 늘려주겠다 뭐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저는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자본시장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네. WTO에 가입하면서 예. 예. 미국하고 작년까지 보니까 4조 8천억 달러 미역 수지 흑자를 이뤘거든요. 미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준 거죠.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 가서 물건 싸게 만들고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그쪽에서 이제 다시 뽑아내야 된다 예. 이 말씀이네요. 그때 예. 우리도 같이 기회를 보자.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은 더 소외되나요? 좀 그거 한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증시에 대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600포인트나 코스닥 1000포인트 이런 거 언제 가능할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리시죠. 네, 지금 현 상황하고. 우리 주가 보면은 80년대 한번 많이 올랐고요. 80년대. 그다음에 기업은행 90 조정하면서 조정하다 IMF 경제 위기였고 2000 올랐고. 네. 그리고 2011년부터 계속 조정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주가 지수도 앞으로 몇 년간 그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장. 예. 근데 예, 저는 저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 벌지 말고 나가자. 예, 작년 보니까 국민연금이 예. 국내 주식 투자보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그만큼 수익률을 내기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거기다 환해지까지 안 합니다, 예. 이제. 예. 예, 거기서. 그래서 저는 저 중국 같은데 이제 저 이머징 마켓 나가서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주가는 계속 조정 국면이고 대신 기업들이 앞으로 배당은 많이 줄 테니까 꾸준히 그 배당 투자는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1분기 좀 반등했습니다. 2분기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조정이라. 좀 반등했다가 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적인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가서 우리 주식을 사시든지 중국 주식을 사시든지 뭐 이런 게 바람직스러운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를 주가가 저는 중국 주가라고 보기 때문에 예, 중국 비중을 많이 좀 늘리시고 지금 발을 조금 담가 놓으시고요. 뭐 손해 보더라도. 교수님 그러면은 예. 연말이 가서 그러면 뭐 같이 미국 포함해서 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한참 분빠 해야 되는 시점에 장이 꺾이면은. 예, 좀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금리 인하해라.
뭐 저 세계 각국 압박할 겁니다. 압박을. 트럼프가 잘하는 게 세계를 하해로 이끄는 게 아니라 분열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분열로 이끄는 거. 예, 계속 저 중국 압박하고 유럽, 일본, 또 네. 우리나라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일 조작국으로 지정하든지 예, 계속 트럼프가 압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아쉽네요. 예,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이렇게 뭐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에서 이렇게 약간씩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김혜 교수님 오늘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결국 중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물건 사고 파는 것만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과거의 자본시장 개방 이래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다른 데서 좀 누릴 만한 시점이나 또 그런 역량이 되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스러운 시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웠고요. 지금 너무 흥분할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예고되어 있는 지표들과 이벤트도 잘 관찰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